겨울, 조용한 구도심에 따뜻한 문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고가 극장이 되고 음식이 전시회가 되는 친근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문화 공간도 지금 소개합니다. 청주시 운천동, 고인쇄 박물관 옆을 지나는 흥동로는 최근 울리단길이라 불리면서 청주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기자기한 작은 상점들이 많이 보이는 울리단길입니다.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가게들도 많은데요. 정겨운 거리를 걷다 보면 B77이라는 묘한 이름의 작은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 전시회가 열리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적한주택가를 걷다가 예쁜 갤러리가 나와서 정말 반가웠어요. 이름도 B77, 참 특이한데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일단 지금 갤러리로 운영되면서 이제 작가들과 이제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공간이고요. 네, 다양한 이제 실험적인 활동들을 해보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B77은 지금 1377을, 네, 13을 붙이면 알파벳이 B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직지 문화 특구예요. 네, 근데 직지가 만들어진 연도가 1377, 1377년인데 저희도 이제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이름까지 되었어요. 네. 오, 직지와 연관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네. 아, 네. 지난 11월 9일 처음 문을 연 B77에서는 맑은 꿀 구름을 마을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한창입니다. 하얀 벽을 가득 메운 작품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인데요. 모두 운천동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장롱 속 앨범에서 꺼내주신 것들이라네요.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아기자기한 먹거리까지 운리단길의 디저트 가게 사장님들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운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작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영상 작품도 있고 또 설치 미술 작품도 있고 네, 이제 뭐 입체 작품들, 네, 기타 등등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운천동 주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운천동 이제 마을 사진전과 함께해서 이제 주민들 사진까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작품뿐만 아니라 운천동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볼 수 있는 B77. 미디어 아트부터 소리를 이용한 설치 작품 등 작은 공간이지만 흔히 만나기 힘든 전시물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운영 방식이 조금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기존의 작가들과 운천동에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는 주민이자 또 청년 사업가들과 같이 꾸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자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운영을 이제 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갤러리 겸 이제 콘텐츠 실험실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애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네요.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업, 이름하여 콘텐츠 누림터 대성로 122 프로젝트는 현재 충북 문화재단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콘텐츠 거점을 삼아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는 지금 운천동에 하나 그리고 성안길에 하나 이곳 대성로에 두 개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B77을 비롯해 청주에 마련한 총 네 개의 문화 공간. 이번엔 대성로의 평범한 2층 양옥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굉장히 아담하고 예쁜 공간이기는 한데 들어와 보니까 오픈을 준비 중인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날 오픈하는 대성 비디오라는 공간이에요. 비디오라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네. 차고 극장을 운영하는
공간과 여기 안방극장 운영하는 상영관 두 개관이 있고요. 또 지금 서 있는 여기는 전국에서 이제 최초로 VR 콘텐츠를 전시하는 갤러리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와, 이렇게 특색 있는 공간에서 영화도 보고 VR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이었던 이곳은 영상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안방은 메인 영화 상영관으로, 그리고 건넌방과 거실은 최첨단 VR 갤러리로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차고인데요. 시원한 통유리를 통해서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이곳, 역시 극장입니다. 차고 극장이라 색다르고 멋지죠. 들어와 보니까 더욱더 아늑하고 공간이 참 정감이 있는데 어떤 영화들을 만날 수 있나요? 저희가 일정한 키워드를 정해서 뭐 이번 개관 주제를 예를 들면 청춘이거든요.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특별한 작품들만 이 공간에서 상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에서 GV라고 해서 감독님들과 또 이제 향유자분들, 관람객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형 극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물해줄 우리 동네 작은 극장 대성 비디오였습니다. 대성 비디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 식당이었던 곳을 개조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가람 신작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준비도 하시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오늘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오늘 여기 이제 가람신작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관식 개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람신작이요? 네, 여기는 예전에 가정집을 식당으로 꾸며서 운영했던 곳인데 이곳을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새로운 작업들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람신작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즐긴다.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개관 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전시가 음식 전시입니다. 예. 음식을 먼저 전시하고 함께 나누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예. 이후로는 디자인, 미술, 음악, 전시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여기 쇼케이스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의 큰 구애 없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군요. 네. 가람 신작, 잠깐 내부를 둘러볼까요? 개관식 준비로 분주한 1층은 메인 전시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층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세미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나가다 잠시 들러 한가롭게 책 한 권 읽으며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죠. 대성동의 문화 거점으로 특별히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대성로 122번 길, 여기 도청 뒤쪽에서 행교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를 이제 문화 지구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빈 공간들을 찾아서 뭔가를 좀 채워나가자고 해서 건물 주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까지 애정어리게 운영을 해오셨던 곳이라서 저희가 크게 많이 고친 것도 없고요. 네. 어느덧 날이 저물고 가람 신작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 길에 어울리는 그만의 마우스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람 신작! 복합 문화 살롱 가람 신작의 개관식 주제는 음식. 대성로 주변에 있는 요식업체 세 곳이 참여해 다양한 요리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관람객들의 호응이 뜨거운데요. 참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요리 컨셉은 여기 써 있는데요. 이제 내 입맛대로의 스키야키라고 스키야키를 제 입맛대로 만든 요리예요. 첫 전시가 또 음식을 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의뢰를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이런 실험적인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해도 돼? 이런 전시를 많이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전시로 요리 전시를 하게 돼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식당이었던 곳에서 열리는 음식 전시라 정말 신선한 발상인데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콘텐츠를 언제든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와서 독특한 것들, 우리 일상적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요, 와인도 드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주 대교 옆 상가 건물 지하에는 자유로운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힙합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이름 바로 지직이라고 하네요. 지직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노랫소리가 쿵쿵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거 어떤 것인가요? 아, 지직은요, 음악 콘텐츠 누림터입니다.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지직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고 공연을 만들어가는 장소이고 그것들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힙합 팀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친구가 공연한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북 내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직이라는 이 곳에서 공연을 해봤는데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좀 더 저희가 더욱 발전하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길을 걷다 마주치는 편안한 친구 같은 문화 공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술, 음악, 영화 등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의 쉼터. 여러분도 노크해 보시면 어떨까요?